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.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면역력 증진제로 알려져 있죠.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은 감염과 질병을 막아주고 피부 건강을 촉진합니다. 또한 레몬의 시트르산은 소화를 도와주며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레몬의 높은 산성도 때문에 잇몸과 치아 에나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레몬을 직접 씹거나 주스를 마신 후엔 꼭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레몬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레몬 디톡스 워터 레시피. 레몬 1개, 오이 1개, 민트 잎 몇 장, 물 1리터, 레몬과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로 자릅니다. 큰 물병에 레몬과 오이, 민트 잎을 넣습니다. 물을 채우고 냉장고에 2, 3시간 정도 두어 맛이 배도록 합니다. 시원하게 즐기면서 하루 종일 수분을 보충하세요. 레몬 디톡스 워터는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. 레몬 디톡스 워터는 그 과정을 더 맛있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